옛말에 공든 탑을 세우기는 어려우나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. 저는 주말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애국 지사들, 독립운동한 사람들, 또 6.25 때 엄청난 희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탄생됐는데, 또 그 이후에 또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거기는 민주당도 함께 있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의 첫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데, 거기에 참여했던 민주당이 이제 국회 내에 들어와서 무슨 무정부주의자적인 발언을 하고, 뭐 탄핵, 뭐 특검, 뭐 이런 계속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용어들을 쓰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.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까? 너무나 개탄스럽고, 우리는 세계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. 그래야 살아납니다. 또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, 그래서 이어서 라피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적절치 않게 했습니다.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점령을 당한 나라입니다.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고 뭐 수십 개, 수백 개 핵폭탄을 금방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플루토늄을 농축을 못합니다. 핵폭탄을 갖느냐 안 갖느냐라는 것은 철저하게 아주 신중하게 따져야 될 문제지만, 그래도 플루토늄 농축은 우리도 행평성에 맞게 일본하고 똑같은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